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제가 저번에 보호소에 한번 놀러 왔었잖아요. 함께 쓰담. 오늘은 이 함께 쓰담 보호소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좋은 일인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야, 여기는 동물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 이제 보호소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요. 오, 이거 뭐야? 아이고, 고양이도 있었네. 아, 원래 집에서 키우는 애인데 얘는 네, 잠시 온 거예요. 그냥 잠시 내려왔어요. 안녕. 너왜 이렇게 호기심이 많냐? 반가워요. 나오세요. 자, 온 김에 생물을 한번 보자면, 저는 올 때마다 놀란 게이 친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와, 진짜 몇 센치지 얘가? 들지도 못하겠네요. 네, 맞아요. 들때좀 물까봐. 근데 민재 씨 오늘 뭐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좋은 일? 맞아, 제 경사가 났어요. 무슨 경사가 났어요? 와, 근데 여기 진짜 생물 되게 많다. 이게 콘스네이크도 있고, 여기 비어디 드래곤도 있고. 나 지금 네네네. 사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가장 경사가 난 거는 여기에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친칠라 아닙니까? 네, 저번에 그 제가 다리 하나 없는 친칠라 구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 그 그치. 친구들인데 네네. 여기에 새끼를 어, 뭐야, 봤거든요. 뭐야, 이야. 네, 저도 얼떨결에 네. 본 건데. 뭐야? 저 머리 큰 메이플 스토리 같은 저거는? 키워라. 아이고. 이거 만져도 되나요? 네, 그 만져도 아, 편하더라고요. 얘네는 초식성이잖아요. 네. 아, 얘네는 막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겠다. 우와. 카니발리즘 있는 건못 봤는데. 어머, 어떡해. 이거 너무 소중해. 깜찍해. 이거 뭐야. 아이고. 저 친칠라 새끼 처음 봐요. 저 햄스터는 많이 길러봤는데. 우와, 짱 귀엽다. 이 꼬리도 있네. 이만한 애는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 얘 태어난 지 얼마큼 됐어요? 일주일 정도 됐나?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아, 얘 말고 한 마리 또 있... 어,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떻게, 이거 꼬리 있는 약간 작은 원숭이? 좀 있다. 어머, 얘도 너무 귀엽다. 얘네들이 지금 태어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이쁘다. 얘네들은 젖 먹어요, 지금? 네, 지금 전 먹는데 네. 그거 건초랑 좀 병행해서 먹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임신 기간이 길어서 네. 어느 정도 커서 나온대요, 신실라가.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크긴 하네요, 진짜. 네, 뿐만 아니라 사료 부침이나 건초 부침이 생각보다 좀 빨리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플래티넘 프로글라이더 친구를 봤었는데, 그 친구만큼이나 너무 귀염뽀짝하네요. 귀염뽀짝. 꼬리가 되게 킬링 포인트 같아요. 이 친구들이 현실 피카츄잖아요. 아, 근데 이게 네네. 저희가 피카츄 롤모델로 그걸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실제로 피카츄의 그 실제 모델이 피카라는 동물이 따로 있대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서 여기 사진 딱 띄워주면은, 아. 그 작가가 그 친친마가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하도 아이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나 본데.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얌전히. 네, 생각보다 되게 순하고, 사실 여기 있는 큰 개체들은 다 키워서 와가지고 제 손을 보면 좀 피하고 하는데,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그런지 그런 게 전혀 없고요. 키가 새알이다 보니까 네네. 자기 피출이 아닌 아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공격하지도 않고 되게 잘 지내요. 아. 네, 그래서 이중한 마리라도 분양 보내기가 조금 그런 게, 진짜 세 마리가 잘 지내니까. 어, 제 생각에도 그냥 이 친구들 모두 같이 잘 기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친구들도 사실 버림받아서 온거 아니에요? 다 남이 키우던 거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하나 다리가 없는 친구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친구를 좀 분양을 하면서 다 같이 저한테 넘겼거든요. 네. 아이고, 어쨌든 너무 축하드립니다. 친칠라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됐다는 게 너무 네. 감동받았어요. 여기 육지거북이도 있네요. 안녕. 그리고 오, 그래도 꽤나 큰 옐로우풋도 있습니다. 와, 이쁘네. 얘도 어린 거예요. 아, 진짜로요? 배값을 보면은 배값이 이렇게 뚱뚱하게 튀어나왔거든요. 어디요? 원래 배갑이 네. 보면은 얘는 제가 애완으로 아. 키우는데 이렇게 말짱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 예, 평평하죠. 예. 그래야 잘 걷죠. 예, 그런데 얘는 볼록 앞으로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킹콘처럼. 아, 그러네. 부풀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잘 못 걸어요, 그러면? 허스크칩 여기가 푹신해서 이거 그 높이 깔아주면 잘 걷고. 예. 그리고 등값이 부절이 되게 심해요. 아. 예, 등값이 영향을 잘 못 받아서 그런지 피라미딩이라고 해야 되나? 좀 까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누가 하여튼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해서. 아, 데려오신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어쨌든 잘 살아라, 너, 엄마. 우와, 이거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쥐 아니에요? 그거는 아닐 거고, 라따뚜이 그 쥐예요, 라따뚜이. 라따뚜이? 예, 네, 그니까. 우와. 그 귀가 위에 있는. 오, 그, 야, 되게 그래. 부드러워. 오, 귀여워. 덤브레트라고. 네. 귀가 옆으로 있는 쥐예요. 아, 저는 사실 쥐를 이제 채집을 하고 가거나 자연에서 만나면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얘 보니까는 너무 귀여운데요? 와, 느낌 되게 좋아. 보통 반려로 기르시는 거죠, 이런 친구들도? 네. 와, 이제 쥐에 대한 인식이 조금 오늘 친칠라랑 이 덤브레트 때문에 좀 쥐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햄스터는 졸기졸기 왕기. 너가 그 핫하다는 바로 그 친구냐? 요즘에 미어캣이 그렇게 핫하잖아요. 귀여워, 잘 먹네. 냠냠냠냠냠. 자, 그리고 어? 얘인가? 저번에 제가 어? 뭐야? 뭐 집안에 왜 거북이를 풀어놨어요? 아이고, 제가 급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번에 바로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쓰던 우리 소장님께서 아, 그때 앵무새를 키우셨다가 그 친구 보러 왔는데 아야, 설같아야 너 왜 여기 있냐? 어이, 왜 이렇게 무거워 너? 안녕? 나 집안에다 거북이 풀어놓고 키우는 사람 처음 봤다잉? 네네. 어떤 분양샵에 맡긴 거예요. 그냥 줘버린 거예요. 아, 진짜요? 분양샵에 줬는데. 아, 이 친구도 6일? 그러니까 버리고 네. 간 거예요, 거의? 그쵸. 그리고 어떤 분양샵에 얘를 주고 간 거지. 이게 네. 등값이 이렇게 돼갖고. 안 이쁘다고? 근데 그분 통화해서 그래서 제가 입양받게 됐어요. 이쁜데 나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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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생 많이 했다, 임마. 근데 일단은 밥 잘 먹고 건강해요. 네, 든든하네. 아니, 근데 너무 무거워요.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한 15kg 될 것 같은데? 네, 무겁죠. 오오오, 알았어. 아, 건들지 말래요. 오, 무겁다.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 이 사바나는 진짜 좋은데 잘 사네. 이게 사육사. 아, 되게 좋아하네요. 자, 그리고 아이고, 안녕, 오랜만이다. 어, 근데 이 친구 또 다시 털 또 뽑았네요, 털을. 네네, 이게 좀 나다가도 네 나다가도 네. 다시 털을 또 뽑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사료도 바꿔보고 별행동 다 해봤는데 네. 네, 아직까지는 좀 진전이 없어갖고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아요. 원래 이렇게 알곡사료도 먹여보고 펠렛도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 해바라기씨거든요. 네. 해바라기씨를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도 내 생각인데 트라우마가 남아서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털이 없으니까 날리지 못하네. 올리면은 올라오거든요. 네. 아유, 말은 네, 잘 듣는데 사람을 경계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은 네. 저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다가 네네. 저희가 데리고 오면서부터는 사람 경계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털만 뽑아요. 네. 만약에 우리 부족자분들 중에서 새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이 친구를 사랑으로 기르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으니까 조언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온 김에 한번 보자면 아, 팩맨 기르고 있구나. 나 뭐가 있나 싶었네. 이 렉사에 네. 팩맨 얘밖에 안 키워요. 진짜 딱 한 마리 길러요? 없어. 여러분들 이거를 과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다 키워버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쓰던 보호소에 와가지고 포기된 생물들을 봐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 있어서 굉장히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친칠라를. 아주 큰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크, 아무튼 너무 축하드리고요.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크, 우리 보호소장님 입장에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네. 일단은 그 생물을 좋아하시고 생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구독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특수동물이나 뭐 희귀동물, 야생동물을 키우시는 분들께서 지식 없이 입양을 하셨다가 아무래도 부절이 나거나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유기되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대한 그런 거 좀 공부하시고 입양하시면은 저희가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 네, 저희는 네. 일이 많은 게 좋지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